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에 깁슨의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레스폴 모델의 원래 모양은 단종되었고 네. 오늘날 SG 또는 솔리드 기타로 알려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SG 모델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옵션과 컬러를 적용해 그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61년은 SG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SG 모델 중 60년대 초기 SG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은 두 대의 SG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SG 스탠다드 60스.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60년대 SG 사운드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두 기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6일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6일 레스폴 SG 사양을 재현을 하였습니다. 투피스 솔리드 마호가니로 제작이 되었고요. 슬림 테퍼 C형 마호가니 넥, 인디언 로렐 지판, 깁슨 버스트 버커 험버킹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60스 SG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명칭이 SG 스탠다드 61이었어요.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출시로 명칭이 위에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슬림 테퍼 C형 마호가니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디언 로렐 핑거보드, 알리코 클래식 프로 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가 이 요즘에 에피폰의 이 기타들을 만나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이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깁슨이랑 에피폰이랑 어떻게 보면 그냥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렇죠. 제자리를 찾아간 건데 이전에 약간 헤맬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정말 잘하고 있다. 네. 라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후끈한 사운드, SG2기 후끈한 사운드가 잘 재현이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깁슨 버스트 버커 험버킹 픽업이 박혀있는 이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가격도 꽤 나가는 편이고 하드 케이스까지 증정이 된다라는 네.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에피폰 SG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G 모델 같은 경우는 깁슨 이제 모델 중에서 유독 진짜 매니아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이제 기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 앞전 방송에서 뭐 335도 다루고 했지만 뭐 335 매니아다 이거는 좀 사실 뭐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그냥 근데 그것보다 뭐 335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로 두루두루 워낙 쓰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타 느낌이라면 이 SG와 레스폴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원래 SG 원래 이름이 레스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59년 이제 58, 57 레스폴이 그 당시 때 기타가 안 이쁘다, 멋이 없다, 뭐 되게 아저씨 같다, 뭐 이렇게 일렉트릭 기타가 왜 이러냐, 오히려 그 당시 때는 외면받았었던 기타였는데 그래서 이제 SG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 멋진 락커 형들이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재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SG 기타를 형님은 이제 깁슨 저기 사서 썼을 네. 때 많이 구매하셨었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SG도 예, 6일이랑 스탠다드는 꾸준히 샀죠. 저 같은 경우는 SG를 단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뭐 한 놈만 팬다 진짜 레스폴 매니아였어가지고 레스폴만 계속 했었는데 확실히 SG의 소리는 되게 그 매니악틱하고 그 우리가 가장 그 SG에서 생각한 뭐 전설적인 뮤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ACDC 형님의 이제 앵거스 형 그리고 뭐 약간 사이드입니다만 뭐 제가 오늘 시연 때 뭐 잠깐 비스무리하게 썼지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뮤션인데 플라시보라고 영국 밴드였습니다. 그 보컬이 그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SG 사운드도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남아 있고 SG 사운드는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조차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이 쳐보신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말 편하다고 해요. 무게도 가볍고 이 헤드가 기울죠. 아 그런가요? 레스폴처럼 바디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바디가 가벼워서 달아놓으면 헤드가 이렇게 기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하이플랫까지 가는데 뭐 걸리는 것도 그쵸? 역시 없고 그래서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전 아직 이 엉덩이 무거워서 이렇게 되는 이게 익숙해서 뭐 그게 편한 것 같은데 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적인 건 사실 이거 같아요. 아까 현빈이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 에피폰의 퀄리티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퀄리티가 아닙니다. 이제 뭐 이미 진작에 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뭐 그냥 USA 그냥 깁슨 같아요. 뭐 그리고 애초에 원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깁슨과 에피폰은 경쟁업체죠. 경쟁업체였고 굉장히 하이퀄리티 기타를 만들던 브랜드인데 뭐 지금 와서야 뭐 저기 깁슨 하이오원처럼 됐는데 이제 에피폰이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좀 다른 매력으로 또 SG의 매력을 맛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대도 어쨌든 그쵸. 조금은 좀 저렴한 맞습니다. 많이 저렴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뭐이 가격이 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기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격대로 저 접근할 수 있는 SG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대의 SG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완벽한 기타가 있나? 깔게 없는 기타다. 근데 단 하나, 제가 이제 SG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쓰면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쓰면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아했던 기타지만 SG가 작다니. 제가 기타를 SG를 메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너무 작다. 그래서 저는 플라잉 V라든지 익스플로러 이런 모델들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레스폴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 SG 모델 역시 그만큼 많은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에피폰에서 그때 당시의 사운드를 잘 살려서 멋진 기타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